오늘은 뭐 동료 기사님이 뭐 좀 봐주라고 해서 여기 나왔습니다. 추석 차도 연식 있어 녹이 올라오네. 일부러 여기까지 왔어? 어? 일부러 여기까지 와? 조금은 일부러 왔지. 뭐 해야지. 어찌구쇼 조금 해야 된단 말. 차는 좋구만. 깨끗하구만. 어? 깨끗해. 뭐 이것은 뭐이던가? 뭐? 커버가 이거 또 비계까지 다 달려 나오네. 아 그거? 그걸 이제 대게까지 하려고 합니다. 좋네. 제가 안녕하세요. 관광버스 승리사 5월 13일 금요일 5월 13일 금요일 13일 금요일이면은 상당히 오늘 서양 미신으로는 상당히 안 좋은 날인데 네, 승리사입니다. 오늘은 서틀버스 운행하고 있습니다. 3시 40분에 한번 하고 또 6시 5분에 뭐 한번 하면 오늘 끝나고 오늘 통학버스는 쉽니다. 통학버스는 수업이 없고요. 오늘은 불타는 금요일입니다. 어디가 술 한잔 빠질 수 있는가 없는가 섭외를 자 이 시간부터 해보겠습니다. 내일은 토요일, 내일은 결혼식장 가야 되나요? 경기도 남양주시까지 가네. 상당히 멀던데. 내일은 결혼식 운행 나갑니다. 오늘 보니까 우리 서틀버스 기사님들이 많이 오구만.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술 먹자고 전화 오네. 여보세요. 그 시기가 나온 것이 키로스가 그건 엉터리더라고. 엉터리요. 내가 내 차는 완전 엉터리요. 기름이 그 앵꼽을 들어와도 뭐 150km 간다고 써 있대. 앵꼽을 들어와도 150km 간다고 써 있어. 아, 지금 747km. 거기 맞지? 왜냐면 1003km 있었거든, 기름이. 내일 어디 간디? 서울 간다고? 네. 어디다가? 아, 저는 무지개 식당 한단가? 있는 데 있어. 독립기념관 있는 쪽에?